여러분, 반갑습니다.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모든, 꽃님들, 반갑습니다. 제가 지금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방울복랑금이에요. 얼마 전에 제가 휴대폰을 떨어뜨려가지고, 강제적심이 된 아이인데요. 강제적심 된 와중에 옆에 또한 가지를 제가 수영이 미워질 것 같아서 잘랐어요. 그리고 이제 지금 겨울을 나고 있죠. 그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또 보니까 또 이쪽에 강제적심된 아이들 아래쪽에서 자구들이 바글바글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. 여기 새 아가도 너무 귀엽게 자라고 있습니다. 요즘 뒤에까지 돌아가면서 다 자구들이 다 달려있죠.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또이 삐죽 뛰어나온 이 원래 있던 금탱이, 튀어나온 애가 또 눈에 거슬립니다. 이걸 어떻게 할까요? 지금 어떻게 할까요? 하기 전에 제가 벌써 마음을 굳히고, 이 아이도 잘라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이 아이를 이렇게 단두대 위에 세웠습니다. 이 자르는 게 맞겠죠? 얘를 그대로 키운다면 얘가 더 삐죽하게 튀어나와서 그렇게 자랄 거죠. 이쪽에는 이렇게 따글따글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. 이쪽에도 이렇게 이 아이를 자르고 잘라낸다면 그쪽에도 자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또 칼바람을 아유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또 적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할게요. 좀 적심용 칼이 없는 거로 그냥 일반 집에서 쓰는 커트칼을 씁니다. 요즘 창적심 하신다고 여러분들 그러시던데 저는 창은 적심을 아직 거의 안 해봤어요. 특별한 뿌리 상에서 한 아이 외에는 거의 안 해봤어요. 근데 오늘 이런 아이들은 제가 몇번 칼질을 해봤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또 미안하다 하면서 미안해 어쩔 수 없다 줄기를 조금 남겨두고 아이고 떨립니다 덜덜덜 그래도 쉽게 잘라지네요 이렇게 또 예쁜 아이를 제가 또 몹쓸 짓을 했습니다 어떡하나요? 또 열심히 또 뿌리 내려봐야죠 요런 뿌리 이렇게 밝은 재 이렇게 발라서요 이렇게 또 밝은 재를 또 우리 영성 언니께서 밝은 재를 물에 타서 하면 더 좋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뒀다가 조금 수분기를 날려 버린 다음에 옆에 두고 수분이 날아간 다음에 여기도 약좀 발라주고요. 여기서 또새 잎이 여기 자른 자리에서 새 잎이 나와주기를 또 기대합니다. 요 정도 간격을 두면 저기서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. 예상. 이렇게 동그란 수영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도 적심을 했습니다. 더 예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대해 주세요. 일전에, 적심했던 아이들도 잘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얘도 잘 되리라 믿어요.
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, 아, 쟤도 잘될 거예요. 원정복랑도 뿌리 잘 내려서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. 잘될 걸로 믿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